잘못된 수행법으로 고생하지 말고 자비라는 바탕 위에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부처님께서 왜 최초의 설법을 중도로 하셨을까 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초전법륜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라는 이러한 경전이 바로 초준 법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6년간의 고행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고행을 포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바로 거기 내라난자 강변 옆에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배 위에서 악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중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 악사가 바로 자기 제자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악기의 줄을 너무 탱탱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 줄이 악기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아 바로 양극단을 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중도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부처님이 마가다국에 있던 보드가야에서 이제 약 220km를 걸어가서 사르나스에 있는 녹야원으로 가시죠. 이 녹야원으로 가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다섯 제자에게 깨달음을 당신이 깨달은 중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녹야원으로 2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250km 정도면 대전 조금 위에서부터 해서 아마 부산까지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은 길인데 그 더운 여름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삿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 처준법륜을 설하신 곳이 바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바로 다메크탑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하셨던 다섯 동료에게 바로 설법을 하신 장소가 되고 바로 그 앞쪽에 있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함께 수행을 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사승제도 깨달으셨고 그리고 연기법도 깨달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깨달음 중에서 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 바로 중도를 통해서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나는 이런 방법으로 중도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중도를 통해서 고생하지 말고 고행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이러한 방법으로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바로 최초로 바로 중도의 설법을 다섯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 내가 어떻게 뭐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유튜브 보면 그리고 뭐
경매로 수백억 재산가가 되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듯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으신 방법, 나는 바로 중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다섯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최초로 중도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사승제를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가 바로 초준법륜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설법에 하는 게 바로 무아의 특징경을 설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다섯 제자가 모두 다 중도와 사승제만을 듣고 그리고 무아의 특징경 이렇게 듣고는 전부 다 아라한이 되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전에 방송했던 안경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최초로 중도를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잘못된 수행법으로 고생하지 말고 자비라는 바탕 위에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중도를 최초로 말씀하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도는 팔정도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중도가 만약에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면 팔정도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도와 팔정도는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전에 중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잘 갖춰진 여덟 가지 길이다. 그 길은 무엇인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르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마음을 한 곳에 머무는 것, 이 여덟 가지 길을 중도라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과 중도란 무엇인가 팔정도를 설명을 하셨죠. 조금 전에 이 말씀과 그리고 초전법륜경에 부처님께서 다섯 제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중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던 감각적인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어떻습니까? 이 중도와 앞에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중도, 팔정도는 다른 의미죠.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중도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신 중도가 조금 수행의 원칙과 가깝다면 팔정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번뇌를 멸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니 번뇌를 멸하려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하고 바른 선정을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팔정도를 하면 그냥 뭐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노력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봤을 때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했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정진, 바르게 꾸준하게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 나오는 게 바로
정견부터 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꾸준하게 하라라 라고 해서 바로 정정진이 바로 여섯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래 위로 꾸준하게 하라는 정정진을 여섯 번째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해만 갑니다.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언젠가는 이렇게 수그러져서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건강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럴 때가 밖에 못 나가니까 안에서 오히려 수행하기가 좀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